자, 퇴근 시간 다 됐으니까. 예. 무기 좀 넣고 근무 좀 확인하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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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날씨도 더운데 수고들 많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년사하고 저는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우리 숙련들은 뭐 휴가도 못 다녀가고 너무 애써가지고 오늘 야간 근무를 넣었습니다. 저하고 정년사하고 같이 야간 근무를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린 그러면 걸어갔기 때문에 같이 뭘 사먹고 들어갑시다. 좋습니다. 다 같이 순대국집 가서 순대국 한 그릇 먹자. 시원하게 잘려보자. 도시락 가방 뭐냐, 도대체 또? 예? 네? 이번 컨셉이냐?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일로 전화 드릴게요. 이거 저희 와이프가 해준 겁니다. 손가방 없다니까 이걸 주셨습니다. 애들이랑 같이 쓰라고. 성경사님 계시는데요. 돌아왔어. 퇴근할 때 뭔가 좀 할 일을 하고 나면 되게 부담되는 것 같아요. 어? 면장님 계세요? 저희 퇴근하고 이제 저녁 식사. 아, 퇴근하고? 예. 저 면장님. 여기 계시나요? 우와, 많이 주셨네. 잘 먹겠습니다. 식감이 대단합니다. 와, 식감이 좋네. 쫀쫀하네.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근데 국물은 진짜 아우,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주순아, 잘 먹었다. 고맙습니다. 아우, 우리 잘 먹었습니다. 세계 담당. 저희가 잘 먹었어. 같은, 아, 이준경, 같은 왔는데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국내에서 시끄럽게 하냐. 고맙습니다. 예, 네, 아닙니다. 들어가 있죠. 아, 너무 많이 먹었다. 아, 나 죽었을 것 같은데. 어, 맞다. 아까 못 봤지? 아, 살짝 봤는데. 아, 야, 저거 심은 거 다 죽었네. 아, 나 빨리 물 줘야겠다. 살릴 수 있을까? 아, 아, 어떻게 이렇게 되지? 얘는 그래도 좀 살아있는데. 지난해에서 다시 만나. 야, 지천에 널린 게 꽃이야, 주승아. 그래도 이게 서울 꽃이라서 저게 많이 뿌리가 자라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며 무릎 만들죠. 어우! 나만큼 울지 않는
배드민턴 치신다고요? 어. 누구랑? 추승이. 에헤이, 잘 치십니다. 너 잘 쳐? 저 좀 칩니다. 어마어마해요. 자, 헤이! 보셨죠? 야, 족구보다 이길 수 있는 걸. 야, 어떻게 다들 여기만 맞히냐? 요거는 넘겨야지, 전기줄을. 아, 진짜로? 쟤, 어, 쟤. 아, 이거는. 어르신들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어! 야! 지성아, 이거 어딨어? 안 보인다. 헛! 어, 안 보인다. 어, 이번엔 좀 안 보인다, 진짜? 그쪽?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 여기? 네. 여기지? 네. 어쩔 수 없는데? 안 보여 진짜? 어 저기다 완전 여기? 예 거기 거기서 약간 오른쪽 이쪽? 아니, 이쪽? 그 선 있는데 여기? 아니다 그 요거? 예 거기 됐다 오 아! 야! 보였습니까? 어... 야 요 선은 넘기자 어, 어디 선을 넘겨? 요 선 아예 방전 냈어요? 안 보입니다. 헛! 어, 안 보입니다. 어, 이번엔 좀 안 보이는데 진짜? 그쪽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 여기? 네. 오. 헛! 못 넘겼다. 야. 어, 20개. 하나. 충격이 뭐 하셨지? 오토바이 거치고 왔는데 아 밤 새울 뻔했다. 씻었어요? 뭘 또 만들어요? 못 씻었어. 배부른데? 여기 또 왜 물이 안 들어와? 아까부터 안 들어왔어. 이거 밤에 못 씻잖아요. 촛불 켜? 어. 전구 나갔는데? 나갔어. 형! 저 여기 뭐 수리하러 온 거 같은데? 야, 우리 전구 없애. 전구는... 어? 그거 중에 되나? 아, 맞나? 사람 알아? 우리 대단하시다. 대단하다. 예. 너 불도 안 끄시던데? 네. 뭔가 계산하려는 생각이 들어.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괜찮아.
왜 걸어가? 걸어가? 아니야, 버스 타고 와. 네. 비 올 것 같은데? 어, 그래? 예. 네. 그럼 좋지. 얘한테만 해볼게. 어? 그렇지! 가능성을 봤어. 대박! 오, 어떻게 하다 된 거야? 아, 역시 최민용. 아, 진짜. 이거 한번 해줘야죠. 최민용. 와. 최민용. 아, 진짜 포기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 차주 좀 빼주세요. 여기 옆에 차 좀 빼주세요. 아, 이 차요? 예. 죽어라. 괜찮아! 안녕하세요. 예이! 가십시오, 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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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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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어떻게 동시에 출근을 해? 네. 저희. 아따 오늘 부지런히 좀 떨었어? 예. 일찍 왔죠. 좋았어. 내가 청소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오순경님이 왔으니까 청소하시려고 그랬어요? 네. 아니 저희도 청소하려고 그쪽 온 거예요. 간단하게 저 네. 쓰레받이로 이 벌레 많이 떨어졌잖아. 저녁에 불 켜놓으니까 네. 벌레 있는데 한번 쓸고 알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해놓은 거 갖다 좀 버리고 네. 그 정도만 해서 네. 선생님 네. 커피 드시겠습니까? 커피? 모닝커피? 좋습니다. 네. 와 또 연하게 씁니다. 연하게 명품이야? 아, 명품이? 네. 신승경님 커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와. 자전거 출근은 참 힘듭니다. 아이고, 그 연세에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젊은 사람들은 운동 안 해도 되는데?
듣고 있습니다. 아, 오셨습니다. 어, 이제 바로 총 꺼내고. 키티. 좋습니다. 아. 오대환 순경하고 이정우 순경하고 순찰 돌면서 그 태구정 공공근로 어르신들 한번 만나보고. 예. 그 다음에 마을 방송 어저께 그 시다리 웃잔 거 있지? 예. 폭염주의 절도 예방 보이스피싱. 폭염 경보가 발효되는 상황입니다. 휴가철 빈집 털이 범죄 발생이 우려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신현준 순경하고 최민영 순경은 예. 오전에는 상황 근무하고 예. 오후에는 어, 전동암 경사하고 셋이서 네. 어, 순찰차 타고 예. 용담을 주변 요즘 뭐 불법 낚시꾼들이 날이 더워가지고 많이 온다 하니까 어, 주변 순찰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용담대교 건너기 전에. 잠깐만. 일하시는 분들 돌아오시니까 물이다가 도시 드리고 들어.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섯 분이다. 코스모스 심는 거예요? 코스모스. 그 더우신데 얼음물. 얼음물 하나 쳐봐요. 그래요. 그죠? 아유 아닙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 왔지 우리가. 예? 아 잡초 제거하시는구나. 네 잡초. 그 이거 나중에 가을 돼서 코스모스 피면 장난 아니겠다. 수박? 수박 갖다 드릴까? 어디죠? 오순경 내가 수박 책임자로 줄 테니까 오늘 알아서 처리해. 이거요? 아 수박 어디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좀 줘요 그럼 이따 내가 먹게. 정말? 네. 언제까지 일하시는데? 우리 저 3시까지. 3시? 3시까지. 여기서? 네. 제가 가져올게요 수박. 저희 진짜 선물 받은 거 있어요. 이따 올게요. 예. 수박을 좀 넣어놓으러 갈까? 신현준 순경님. 근무 탈 마냐? 최순경님.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오대환 순경님 말씀하십시오. 오대환 순경 말씀하세요.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순경님. 예, 이거 무전기 안 터져가지고요. 아, 저 지금 여기 공공근로 하시는 어머님들이 네. 코스모스 재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다 수박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어제 선물 받은 수박 많다고 하니까 네. 갖다 드리기로 했는데 이왕이면 시원하게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알겠어요. 몇 통이요? 한 5분 계시니까
한 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창고에 어? 좀 담가놓겠습니다. 몇 통이나요? 한 통이요. 한 통? 그러지 말고. 네. 그 냉장고 가면은 내 거 한 통 넣는 거 있어. 그걸 먹고 교체를요. 이놈을 넣고 그런 거 빼고. 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걸로 넣어놓겠습니다. 또 석기제 만져보면 아니까. 네. 고맙습니다. 여기다 빼놓을게요. 저희 애들 다 해놨거든요.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이거 필요한 거네. 이건 진짜 네. 필요해요, 이거. 네. 이걸로 많이 차네, 또. 네. 어, 실제로요? 예. 네. 지금 애기 지문으로요? 예. 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애기다 제 지문을 등록을 해요. 네. 이렇게 10가지를 등록을 해요. 네. 하면은 지문 등록된 그 정보가 저희 경찰 중앙 그 데이터베이스에 싹 들어가요. 네, 네, 네. 사진이랑 다. 네. 특징, 부모, 연락처 네. 다 올라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애기가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어? 내 아들이 없어졌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파출소 애기가 있다. 그러면은 신중 형님이 지문 등록 해놓은 거하고 그 연락처랑 그걸 딱 대주면 애기가 바로 떠요. 어디 있다는 게. 아이 실종 사고 예방법. 파출소를 방문하셔서 지문 등록을 하시면 위급 시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등록 프로그램을 사전에 신청하시면 해당 시설로 사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지문 등록을 해드립니다. 저기가 용담대교 아닙니까? 주천. 그래, 주천 가는 길이 있다고 하셨고. 주천? 어. 지난번에? 용남 주변 따라서 쭉 가다 오면 삼거리 있잖아. 예. 여기서 이리 가면은 주천을 간단 말이에요. 이리 가지 말고 직진을 하는 거예요. 이리 가면은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가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여기서 좌회전. 여기. 여기로. 그런 것 같아요. 직진을 하는 거예요. 우회전하지 마. 여기서 가다 오면. 직진을 하다 보면은 넓은 차도가 있다고 했다가 했어. 이렇게 꺾으면 없는데? 세트장님이 태고 90도 태고정 저기다. 그러네. 태고정 태고정. 그러네. 맞아. 세트장님 말했네. 90도에 더 꺾잖아 이렇게. 맞아. 공필로 하시는 거지? 영상을 지키면.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오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안 나왔어. 더워서. 아, 더워서. 한 번 쉬어야 돼. 이러다 괜히 또. 그죠. 아, 그래서 맞아요. 오늘 얘기 듣고서 얼음물 몇 개 가져왔거든요. 혹시 고생하시는 분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 네. 어르신들 드릴게요. 두유. 어르신들 이거 드세요. 이 어르신들은 이제 문화대로 지키시는 분이고. 네. 네. 글씨가 여기 전판이 있는데 도둑놈들이 뛰어갔어. 뛰어갔어요? 잊어버렸어. 구속시켜야겠네. 그 간수 잘못해. 다 가져간 거예요? 두 개. 이 중에서 두 개? 여기 빈자리가 있잖아. 여기 일자리. 아, 그럼 왜 가져가지? 어, 돈인지 아니야.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간수하신 거예요? 그럼 시다 가십시오. 저희 또 순찰 돌겠습니다. 네. 잘 들려. 아. 야, 저 볼 아니야? 볼인가? 볼이지. 아, 나 지금 따끔했는데.
등이요? 어. 좀 쏘인 것 같아. 근데 안 괴롭히면 안 쏘지 않아요? 아, 좀 따끔했어. 얘가 여기 있는데 나 모르고 이렇게 앉아서 아우 터지고. 여기 아니야? 여기. 어. 지금 빨간 게 하나 있는데 침은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괜찮아. 안녕하십니까. 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따끔해가지고 봤는데 좀 등어리요. 요즘 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벌 소리신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벌 소리신 거 아시는 것 같아요. 벌은 맞아. 뭔가 벌레가 무는 거 같아요. 소리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30분? 지금 뭐 따끔따끔하고 간지럽고 그러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약 드시면 아마 많이 깔아앉아서.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드시겠어요. 오케이.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스모스 밭 있는 거 아십니까? 알아요. 엄청 크잖아요. 네. 거기서 지금 어머님들 작업하고 계세요. 잡초 제거. 잡초 제거? 네. 할머니 먼저 가가지고 네. 그 지금 신숙년이 거기가 급하다고 하니까. 그럼 저 12시 안에 오겠습니다. 예. 오늘은 할머니가 알아보나 봐야 되겠다. 아니 이게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되게 불안해. 할머니가? 안녕하십니까. 용잠치환센터 이준승경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아, 아닙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신현준 순경님이 오대한 순경님이랑 같이 간 것 같더라고요. 죽 어제부터 죽 예. 아, 아니에요. 저희 당연히 하는 일인데요. 뭐. 네, 그러면 네, 꼭 전달해 드릴게요. 네. 네.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피 안 하셨죠? 이거 해 드릴게. 좀 드셨다. 수박. 드셨어? 응, 드셨어요. 오. 야. 에이. 자. 어때요? 맛있죠? 요것도 저기다 같이 넣어 놓을까 봐. 이게 어, 같이 넣으세요.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 이거 냉장고에 딱 넣으시면 돼요. 오, 잘 됐다. 오, 많이 드셨네. 응. 아, 지금 쓰실 겁니까? 어. 옛날에 한번 수박 드셔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잘라드리는 거 있잖아. 시원하게 한번 입에 넣어주고. 시원하니까. 시원하게. 맛있어요? 잘 드시면. 아이, 기분 좋아요. 할머니 잘 드시니까. 어머니도 밤에 너무 얇게 입고 주무시지 마세요. 자, 다리가 아파서. 무릎 아프시다고? 그냥 좀 무릎 위 아프고 힘들어. 좀 주물러드려요. 파스 좀 가져올 걸 그랬나? 파스 냉장고에 있어요. 붙여드릴까? 예. 네. 예. 네. 아 이런 거는 뭐 괜찮습니다. 이런 거. 여기 하나 붙여드리고 위에다 하나 더 드릴게요. 위에 계속 신경 쓰였는데
저 너무 오래 붙이고 계시면 안 돼요. 내일 떼세요. 아래로 그냥 이리로. 여기가 더 아파요? 여기? 이런데? 여기? 여기가 아프셔? 요 그럼 하나만 더 주세요. 있으면. 자 이제 어머니 죽도 이거 꼭 드셔야 돼. 뜨거울 수 있어요. 뜨거울 수 있어요. 안 뜨겁죠? 맹탱이야. 맹탱이야? 죽이 맹탱이지. 맛이 없는 거야, 그게. 어저께인가 맛 못 느낀다며. 맛 다 아시네. 다 아셔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얘기야. 어머니 자리도 절로 이동하셨어. 여기 있다가 나보러 먹으래. 어머니, 이거 맹탕이에요? 어머니 다. 맛도 다 아셔. 요것만 딱 한 그릇 비워야 돼. 요거는 휘딱 비우셔야 돼. 이거는 다, 요만큼만 다 드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으쨔, 짠! 다 드셨어요. 할머니, 후식. 입가심. 달죠? 죽이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촛보단 낙지님이 촛보단 낙지님이 할머니 웃으신다. 예능 신이 강림하셨어. 아이고 덥다. 어제 하루 종일 만들었는데 맛 없었어요? 얼마나 맛 없었으면은 할머니가 맛있죠. 그러면 수박이 맛있어요? 죽이 맛있어요? 전 잠깐 먹긴 이게 맛이 나. 죽은 맛이 없는 거야 형. 아유 어머니 어머니 웃으시니까 좋다. 혼자 딸이 오다 보네. 다 오늘 오빠들 하는지. 응? 혼자 딸이 오대서 붙이 따라 뭐 누구를 따라. 내가 갖다 드릴게요. 천안에 사네. 천안이야? 응. 제 고향인데? 응. 이거 할머니 따 드릴까요? 혼녀 딸이 보내온 거. 이야, 이야, 이거는 시원해서 이거 입으면 되겠다. 입으시면 되겠어. 이거는 지금 시원해요. 이야, 손녀 따님이 최고네. 이거 보낸다고 옷도 준다고 기다렸구먼. 자, 어디 보자. 아, 예쁘다. 예쁘네. 들고 가서 머리나 허여랗게 부셀 것도 안 좋아. 아유, 이쁜데? 손녀 딸한테 이거 입은 거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여기 봐야죠. 웃으면서 보내드려요. 이렇게. 아 웃으셨다 웃으셨다. 아유 이뻐라. 어머니 여기. 또 웃어주세요. 아유 이쁘셔. 이거 보내드릴게. 아 이쁘다 한번 해줘요 빨리 쌈쌈 그래야 가죠. 장기가 지금 각시들한테 납니다. 할머니 한번 해줘요. 그래도 이쁘다 이렇게. 네, 할머니가 해주세요 한 번씩.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이고. 왜 이렇게 따셔? 따셔? 더워서. 날씨가 더워서. 더워서 이렇게 더워서 따세요. 가요. 기뻐서 그랬는지 슬퍼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어머니 갈게요. 드릴 것이 없었기에 그저 갈게요. 예, 네, 또 올게요. 말차이 안 끝도 없어서 미안. 정말 다. 말차이 안 끝도 없어서 미안. 안내해 주세요. 가자. 갈게요. 한번 더 올게요. 할머니 만나서 한 번 물어본 적 없거든요. 그동안에 왜 갑자기 눈물이 갑자기 푹 나냐면요, 아까 할머니가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셨잖아요. 그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되게 웃고 계세요. 사실 뭐가 그냥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뭔지 모르게 할머니한테 느껴지는 거. 할머니가 진심으로. 네, 맞아요. 그거 느꼈어요. 진심이시구나. 할머니 터치가 아 그냥 다 무너뜨렸어요. 네, 통화 가능하세요? 아, 치안센터로 직접 전화를 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이, 저 할머니 지금 오대환 순경이랑 같이 만나 뵙고 가는데. 아이, 그 너무 핑크색 그 선녀따님이 사준 거 바로 입혀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죽도 드리고. 네,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잘 계시는지 좀 안심만 하고 싶어서 제가 생각하다가 치안센터에 전화해보자 해서 하고요. 저도 저 할머니랑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정이 들어서.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즐거움 MBC 에브리원.